기안 84의 동물 사랑이 폭발했다.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에는 텍사스의 한 목장에 방문한 기안 84, 빠니보틀, 유태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기안 84와 빠니보틀은 우물 청소를 하기 위해 우물을 파냈다. 이때 기안 84는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했다. 그는 옛딴 데 가면 말라 죽을 텐데라며 개구리를 위한 피신처를 만들었다. 기안 84는 개구리를 만지다가 귀엽다라며 개구리에게 뽀뽀를 했다. 이 모습에 패널들은 일동경악했다. 기안 84는 빠니보틀에게 원래 개구리가 키스하고 왕자 되지 않냐. 얘는 왕족 출신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빠니보틀이 뽀뽀는 여자가 해야지라고 설명하자 기안 84는 남자가 하면 안 되냐라며 머쓱해했다. 그러자 빠니보틀은 요즘 시대엔 그래도 되지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개구리에게 뽀뽀를 한 기안 84의 모습에 크게 폭소했다. 이들은 겐지스 강물 먹방에 이어 개구리 뽀뽀 나왔다. 진짜 기안 84 너무 웃기다. 개구리한테 냅다 뽀뽀 큐큐큐. 이 장면 보고 배 잡고 웃었네요 등의 호응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안 84는 미국의 한바에서 만난 미모의 독일 여성과 춤을 추던 중 돌연 도망을 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한 여성과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매우 수줍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기안 84는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던 기안 84는 어육 엑스신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MBC 태어난 김의 음악 일주는 기안 84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가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안 84, 빠니보틀, 유태오의 음악여행이 공개되고 있다. 태어난 김의 음악 일주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고 있으며 지난 15일 방송된 5회의 시청률은 2.8%를 기록했다.